네, 자 대륙재관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대륙재관 하면은 이제 터지지 않는 이 이제 맥스 부탄가스로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마 네. 다들 한 번씩은 좀 사용을 해보시지 네.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좀 방송에서 나오는 경우 좀 드물긴 하죠. 근데 대표적인 이제 캠핑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그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난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뭐 FNF라든지 완섬이라든지 이런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비대면 관련된 그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비대면 여행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로 이제 캠핑에 대한 이런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인터파크 등에서는 이제 비대면 관련된 여행 이제 기획전까지 좀 선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 카에 대한 수요도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 4배 정도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제 시기가 또 봄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런 또 여행에 대한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자연과 그리고 밖에서 좀 경험을 하고 싶은 이런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업종에 관련된 부분이고 대륙재관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88% 정도 성장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00%가 넘게 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124%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원가 절감과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이런 매출이 좀 긍정적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업적인 부분에서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같이 엮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와 이제 정치 테마 쪽으로 만약에 편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급등이 나왔을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파세코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 캠핑 관련된 종목군들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업종 자체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륙재관은 이른바 윤석열 관련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600원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는데 이런 정치 테마로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혹시 오늘이 아닐까요? 후보들의 단일화 이후에 물론 그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정치 테마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하신다면은 다음 거래에 좀 이제 좀 장대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좀 차익 실현 해주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다음 거래 정도까지는 흐름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치 테마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캠핑 관련 수혜주로 보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 관련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업도 굉장히 튼튼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왜냐하면 실적 얘기를 하셔서 작년에 실제로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왔고 올해도 만약에 그런 실적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네. 실적에 기반한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산정을 얼마 정도로 하세요? 그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전고점은 좀 돌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이면 얼마일까요? 6,670원 이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장에서 좀 닫고긴 했는데 네, 오늘 최고가를 기록을 해버려서 네, 추가적으로 본다라면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여력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재관이 혹시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입니까? 여의도에서 컨센서스가 나오나요? 아마 안 나오는 종목일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륙재관까지 살펴봤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